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서입니다.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 항공기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인 체류자는 720명 정도인데요. 정부는 오늘 밤 출발 일정으로 우리 항공기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7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사상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정부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2일 기준으로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1,300여 명, 부상자는 3,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정감사 나흘째인 오늘 국회는 행정안전, 법제사법, 국방 등 10개 상임위별로 감사를 이어갑니다. 감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감에서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수치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가수 남태현이 어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약물 중독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지원을 늘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남태현은 재활시설은 약물 중독 문제가 심각한데도 대부분 센터장의 사비로 운영되는 등 정부의 지원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발표된 후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증가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서 공개 처형되는 인원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 매년 10여 명 정도였으나 지난 1년간은 1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문제에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광적으로 매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로부터 숨는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이 우리 앞에 던져놓은 것에 숨지 말고 도전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문서였습니다.